어, 여주야, 여기서 또 먹고 있어? 어, 맨날 먹고 있으니까 내가 돼지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먹고 있는걸? 미안, 내가 요즘에 살 빼라는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하게 말했나 봐. 나는 오히려 잘 먹으니까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응? 정말? 돼지래요, 돼지래요. 놀리지 마, 요즘에 살 빼고 있어. 이름도 여주래, 완전 개웃경.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은 다 대신한데 넌 완전 돼지지? 돼지지? 꿀꿀이지? 살 빼고 있대. 아침에 피자,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돼지고기 야식으로 라면까지 먹었을 것 같은 탱탱 부은 얼굴인데 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진짜 차근차근 뺄 거야. 차근차근 뺄 거야. 꿀꿀. 차근차근 먹고 있는 건 아니고 난 너 같은 애들만 보면 화나. 뚱뚱한 사람은 놀림 받아도 된다고 봐. 왜냐면 그만큼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거잖아. 나 봐라, 꾸준히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니까 이렇게 느신한 거잖아. 아니야, 나도 이제 운동할 거야. 꼬치 TV,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운동한다고 이야기해놓곤 매점에서 이따가 햄버거 먹을 거잖아. 어제는 몇 개 먹었어? 어제는 한 5개? 5개? 나 봐라, 필라테스로 관리한 내 몸을. 부럽지? 부럽지? 이 단단한 코어 근육을 보라고. 아, 근데 너는 이렇게 못 움직이죠? 부럽죠? 살이 뒤룩뒤룩 쪄서 손으로 등 먹고 있죠? 야, 그렇지? 야, 너 여주한테 왜 그래? 그만해! 눈물 흘리죠? 눈물에서 기름 뚝뚝 흐르죠? 돼지죠? 그리고 내가 뭐? 원래 다이어트 하려면 이렇게 옆에서 독살 좀 해줘야 자극돼서 살 빼는 거라고. 남들이 그렇게 옆에서 너처럼 괜찮다 괜찮다 하면 살 빼겠니? 건강을 위해서 내가 격려의 한마디를 해주는 것 뿐이야. 에? 넌 그게 격려냐? 네가 날씬해도 넌 내가 뒤룩뒤룩 살이 찐 것 같아. 뭐래? 너 혹시 옆에 있는 뚱보 좋아하냐? 어? 뭐? 진짜 까봐! 헐, 대박! 얘들아! 김양아 뚱땡이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그만해! 얼라리 꼴라리! 얼라리 꼴라리! 얼라리 꼴라리! 그만해, 일다! 김양 하트 여주 뿅뿅! 둘 다 완전 살 뒤룩뒤룩 쪄서 진짜 끼리끼리 사귀네! 뚱땡이 커플이래요! 뚱땡이 커플이래요! 야, 그만하려고! 나 안 좋아해! 내가 저런 뚱땡이랑 왜 사귀냐? 역시 너 완전 가식적이야! 지금 본심이 나왔잖아! 어? 어? 여주야? 어? 그런 게 아니고! 어? 응? 야! 뚱땡이 왜 안 오냐? 점심시간은 칼같이 지키던데? 때문에 그런 걸까? 아, 에, 댕댕아, 나 오늘은 밥 안 먹고 먼저 가볼게. 아까 그 일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가? 어? 그러고 보니 오늘 완전 초록색 풀떼기 반찬이잖아? 아, 이래서 뚱땡이가 밥을 먹으러 안 왔구나. 보나마나 어디서 햄버거나 먹고 있겠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을 거야.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응? 여주야, 여기서 울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여주야, 아까는 저리 가! 나처럼 뚱뚱한 애는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아. 너도 마찬가지고. 여주야,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너무 창피해서 말이 혼나왔어.
그리고 너가 날 싫어할까봐 그랬던 거야. 내가? 혹시 너 날 싫어해? 아, 아니 절대 싫지 않아. 나도 너가 싫진 않아. 그런데 남들 시선 때문에 말이 헛나온 것뿐이라고. 진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말 실수 안 할게. 정말 미안해. 왜 날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나도 살쪄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잖아. 그냥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 미아야, 고마워. 얘들아, 여주가 전학 간 거 모두 알고 있지? 부모님이 여주를 연기 쪽으로 보내고 싶다고 해서 예술 초등학교로 갔단다. 깔깔깔! 뚱뚱이가 연기? 예술 초등학교? 선생님,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 포드 초등학교로 간 거 아니에요? 포드 파이터로 깔깔! 완전 천직이잖아! 깔깔! 엄마, 회사 면접 보러 갈게요. 그래, 이번에 잘 해봐. 응? 밥은? 아, 회사 면접 보는 곳 앞에서 김밥 먹으려고요. 조심히 갔다 와. 아이, 김밥이 맛있네. 어? 이번에 새로 나온 드라마네? 저 여주인공 왠지 낯이 익은걸? 아, 또. 어? 누구야? 아침에 누구지? 잉여초 동창회? 이야, 나도 동창회를 하게 되는구나. 어?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요, 댕댕아. 야! 아야, 임마 아직하여! 리아쿤 드디어 온 거냐고! 야, 댕댕이 진짜 오랜만이다. 어, 리아 너도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그러게. 얘들아, 안녕. 오랜만. 어? 차별이는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아, 뭐라는 거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소심이야. 아휴, 너는 개못생겨졌어? 어? 맞긴 해? 어? 응? 어? 응? 뭐야, 저 원승용차는 우리 학교 동창인가? 우와! 초절정 미인이잖아! 어? 잠깐만! 자세히 보니까 배우 여주잖아! 저 사람이 여기 왜 온 거지? 어? 나 저 사람 알아. 오늘 아침에 TV에서 봤어. 그렇긴 한데 저 사람이 왜 우리 학교에 동창회에 왔지? 안녕 얘들아, 오랜만이네. 어? 저 완전 팬이에요! 그런데 오랜만이라뇨? 저희 동창이었어요? 나 기억 안 나? 나 초등학교 때 여주. 예? 예? 여주? 북동땡이? 아니 어떻게 한 거야? 너 전신 성형이라도 했니? 요즘 의학 기술이 정말 발전했구나. 차별이는 정말 여전하구나. 아, 그건 아닌 것 같네. 옆으로 드러난 걸 보니... 뭐라고? 살이 디룩디룩 쪄서 손으로 등을 굴릴 수 있겠어? 뭐?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독설해줘야 너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됐어! 나 집에 갈래! 리아야, 오랜만이네. 엄청 오랜만이야. 리아야, 나 너를 이렇게 당당히 바라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나한테 해줬던 위로의 말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어서 왔어. 정말 고마웠어. 그래?
나 너한테 미안한 기억밖에 없는데. 리아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구나. 여주, 너는 그때도 이뻤고 지금도 이뻐. 정말 고마워. 리아 이 녀석,